시장 상황 쭉 먼저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재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반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투자 심리가 뚜렷하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최근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크게는 한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기 부분이 모멘텀이 후견으로 둔화되는 그런 부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11월 이후에 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 추정치라는 부분이 2012년 4분기도 그렇고 2013년 1분기도 그렇고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어쨌거나 급등을 하게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엔화의 약세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상반되게 원화는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출 경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대체적으로 11월 이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을 때를 보게 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건설 이런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이런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 조금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좀 복합적으로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율도 문제지만, 또 짚어주신 것처럼 펀더멘탈, 경기도 문제입니다.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부진한 경기 민감주들, 앞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 부분의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좀 둔화되고 있을 뿐이지 흔히 얘기하는 경기의 사이클 보는 지표들,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소매 판매 지표들은 여전히 견조하게 우상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사이클의 둔화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주 17일 날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라든가 주택시장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주택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한 소비 경기의 확장, 이 컨셉은 여전히 미국 경기에는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중에 하나는 최근에는 과거에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경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중국 중심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최근에 3개월 연속 반등을 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전체 OECD 국가 안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하는 국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둔화된다 이런 쪽의 시그널보다는 오히려 개선되는 시그널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의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부진 이런 모습은 좀 장기화되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민감주의 부진이 장기화되기 힘들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기는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건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경기 사이클은 좀 개선되는 쪽, 글로벌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쪽에 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더욱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던 그 부담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가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의 부담을 느끼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흔히 아시는 뭐 PER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돼야 되지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의 우려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관련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PER이 재평가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정 시에는 좀 주식을 매수하자는 관점을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